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어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연계한 제9회 통일교육주간을 개막하고 오는 30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주간 개막식 기념사에서 미래 세대 DNA에 맞는 평화 통일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통일교육이 미래 세대 인식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통일부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부터 시작해 엿새 동안 P4G 녹색 미래 주간이 선포돼 전국 지자체들의 2050 탄소 중립 달성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P4G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신한류를 이끌 한국 영화와 웹툰 분야의 신진 번역가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까지 제2회 문학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관련 번역 실적이 한건 이하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고, 콘테스트는 예선, 본선, 결선의 3심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합니다.